시험? 나 오른쪽으로 갈게요. 323. 근데 아직도 송아지네. 샵 150. 아니 언제까지, 언제 해야 홀스타인이 되는 거야? 아직도 송아지네요 저. 합치고 헐벌고 어려. 일단 홀드. 일단은 시움 한번 해봅시다. 시움은 근데 너무 쉽거든요 이제. 적당함도 깨는데 시움은 너무 쉬울 것 같다. 지금 시스템 얼마죠? 11.80. 송아지가 3명이다. 다른 분들은 송아지, 이런 분들은 그냥 되게 네 쉬움이 쉬움이어서 그냥 쉬울 것 같아요. 홀드 해놓고 경험치에서 시세 증가하는 게 더 쉬움. 쉬움 한 마리 뽑아주고요. 오케이. 2등급 벤시도 나왔네요. 1등급 판매? 1등급 이거 팔까 말까? 26원이면은 팔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소를 소모해서 운 좋으면 2일. 진짜 운 나쁘면 0. 근데 하나는 팔리게 돼 있음. 그럼 여기서 1등급 소랑 3등급 소의 차이점은, 3등급 소는 우유짜면 27원 13 판매. 젖소 하나 뽑을게요. 우유 짜주고. 아 그런게 있군요. 홀드 여기 놔두고 지금 13 팔죠. 3등급 팔고 뽑아주고 애들 를 소모하더라. 빠른 재료를. 아 작시간이 따로 있다고. 일단 아직 협동 안 나왔네요. 일단 확실히 쉽네. 일단 확실히 쉽네요. 20, 14, 13 넣어줄게요. 한 마리 뽑고 놔두고 벤시도 넣을까? 벤시까지 넣으면 안 되겠죠? 코볼트 하나 넣어줄게요. 라인 클리어가 저는 빠르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빼줘야 되겠다. 돌골렘도 넣어줄게요. 살짝 흘리는 느낌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래야지 돌아오면서 다시 잡는 거니까. 우유 짜주고. 킹갓 엠페러 인기. 1인무 슬슬 1인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세보기 20, 14, 13. 애들 빼줄게요. 아이 걸렸네. 펄벌그 이거는 3등급이죠?
창고로 이동시켜주고 소부터 모읍시다. 412 오케이. 짜주고 한 마리 뽑고 1번 해놓고 예, 펄볼그 나올래? 펄볼그 걸렸어. 자리 좀. 펄볼그 걸려서 오케이 나왔다. 펄볼그 나왔으면은 1임무 좀 해줄게요. 저도 내거 어딨냐? 여기 내 거구나. 홀드 해놓고 지금 시세 얼마죠? 27. 1등급 팔고 한 마리 더 뽑고요. 1번 놔두고 1임무 진행 각 볼게요. 여기서 양만 쳐. 18초 물 짜주고 무빙해서 여기 와서 칩시다. 10초 8초 잡아봐. 이거 잡았고 얘 양 잡으면 되고 왼쪽으로 피하고 들어가고 일단은 한 마리 뽑고요. 펄볼그 나왔네. 펄볼그 넣어줄게요. 촉진제 우유 생산속도 2등급이니까 얘한테 넣어주죠. 우유 짜주고 킹갓 엠페로인 거의 다 깼거든요. 이거 애들 잡고 들어가면 되겠다. 잘 잡고 저것도 깨졌고 한 마리 뽑고요. 펄볼그 빼주고 홀드. 왜 욕하지? 이번에 인구 올리고요. 가진 젖소 여기 넣어줍시다. 원래 그게 정상 아닌가? 나도 다 3등급인데 시세 19, 25, 10, 13. 3등 그냥 팔까? 3등 그냥 팔자 지금. 아이들 합칩시다. 이게 나왔고 1등급 나왔네 벌써. 1번 홀드 우리 짜주고 하나 더 나왔네요. 나 인구 올릴게요. 이거 그냥 짜고 한 마리 뽑고요. 1번 시우미라 확실히 100에 빨리 진행된다. 3등급 일단 팔고 3등급 18, 21 2등급 팔면 되겠죠. 2등급 팔고 그랜트 합치고 폴라베어 합치고 1번 부대 지정해놓고 잡읍시다. 이 미션을 보니까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슬슬 9라운드에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될까? 나는 1등급 하나 있긴 한데 여유가 될까요? 나 라인 클리어 되게 빠르긴 하거든요. 방어 임무 그렇네. 아 협동 임무 2다. 애들 끌고 와서 좀 잡아주자. 민씨 가문의 자랑. 협동 지금 잡네. 그쵸? 협동 2 빠져주고
8, 9 꺼놓고 우유 짜주고 한 마리 뽑고 나온 걸로 젖소 하나 뽑아주고요. 5, 3, 2 저장량은 되게 많네. 젖소가 다 꺼내놨고 이러면은 카오스 1번 1번 해놓고 우유 짜주고 한 마리 뽑아봐. 코볼 탑치고 1번 이러면은 이 미션 준비할게요. 저 잡고 자 이 미션 뽑아주고 잡아봐. 이 정도면 확실히 빨리 잡긴 하겠네. 여기서 쳐주고 여기서도 쳐주고요. 벌써 반피죠. 10라운드 전에 그냥 이 미션 되네요. 두 마리 잡을 생각 해야겠죠. 10초니까 살짝 돌아와서 얘부터 잡을게요. 얘네부터 잡고 얘네 공격해주고 이 미션도 준비할 생각 하고요. 네, 잡았고 이 미션 일단 꺼내. 그리고 뮤턴트 먼저 잡고 짜주고 지금 시세 11, 5, 9 얘 합치고 1번 뮤턴트부터 잡읍시다. 아이템 뭐 나왔죠? 품질? 이 친구한테 넣어주고 5, 3, 1 5, 3, 2 1, 3, 1 4, 1, 2 2, 3, 4 나머지 양 잡고 양 아이템 생산속도 연구 1증가 일단 얘 넣어주고 그러면 끝났으니까 협동할게요. 어, 할 거 다 했잖아요. 넣어주고 잡아. 우유 또 짜주고요. 지금 시세로 팔 수 있는 거 없죠? 11, 15, 9 18, 8, 7 없고 벨스토커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넣어주고 라인 클리어. 뭔가 되게 스피디한데요? 어 되게 빠르다. 이번에 일단 인고 올리죠. 이 타임에 물 짜주고 시세 보기 일단 협동 임무 들어가서 어. 협동 임무 들어가고 이거 좀 잡아요. 5초 되면 나올게요. 아니야 8초 되면 나올게요. 청현이 안녕하세요. 8초 되면 나올게요. 되게 무난합니다 지금. 어. 다 고인물방이라 미션도 되게 빨리 되고 난이도도 쉬움이죠. 나와서 잡던지 잡자. 몇 마리 걸렸네요 저기. 우유 짜주고 이번에 시세 좋은데요. 네, 걸려있어. 빼주고 9대 1번 해주고 지금 시세 보면은 28, 14, 8 1등급 일단 팔고요. 목소리야? 오늘 좀 차분하다고요? 어젠 안 차분했어요? 어? 다이아 맘모스다. 1등급 벌써 두 개네요. 네르비안키 방송 어제는 살짝 방송 좀 맞았어요. 우유 짜주고 네, 협동 임무 들어갈게요. 협동 임무 들어가고 야 들어가 들어가. 얘네 일단 잡아주고 한 8초 나왔을 때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미션 깨고 있군요. 5초, 10초,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됐고 다 나왔나? 한 마리 여기 올려주고요. 지금 우유 젖소 뽑아주면 되고 2-3일? 2-3일이라 시세 지금 10-18 파이스 꺼서 얻고 이러면 한 마리 뽑아주고 못 합치고요. 일단 부대 지정 해줄게요. 그러면 이 미션 각 준비하고요. 왜 이렇게 욕해 잡이지? 왜 이렇게 싸워 서로? 입이 좀 걸걸해요? 깼다. 저거 다 깼나 보네요. 인구 하나 올리고 젖소 뽑고요. 오케이 4-2-3 잡읍시다. 이 미션 준비해주세요. 이 미션 잡자. 딸피니까 그냥 톡 치면 되고 나중에. 기다려 이거 잡아. 이거 8 이거 임무 닫아놓고 무빙 무빙해서 얘 잡고요. 다 3등급이어도 솔직히 근데 깨는데? 이거 잡아주고 여기 짜주고 킵 24, 17, 7 파이스 넣겠다. 이 미션 꺼내주고요. 아이템 나왔죠. 별자리 가운데 아이템이고 저장량 연구 1증가? 이거 이 친구한테 넣어줄게요. 얘 생산량 빠른데 생산량은 되게 이렇게 이상하냐? 생산량은 되게 많은데 저장량이 되게 적으니까 1번 할 거 없고 3미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지금 한 3라운드 뒤쯤에 나오겠죠? 되게 빠르긴 빠르다. 호흡이 1번 24, 17, 7 뭐야. 아 빨강님이 살짝 위험하구나. 됐고 파랑 우유 짜주고요. 자 3등급 판매고 3등급을 판매해야겠죠? 자 이제 뽑아주고 많이 나왔다. 이번에 잘하면 저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합치고 아 안 나오겠다 이러면 1등급 네크로맨서가 나왔네요. 같은 친구가 안 나왔으니까 합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여기 있는 애들끼리 일단 부대 지정해주자. 1번 우리 짜주고 3등급 한번 더 팔게요. 못 합치고 어? 우유자기 강화 3등급 골렘 거의 두 마리씩 있어서 나왔네요. 3미션 다이아 만보스 그냥 하나 넣어줄게요. 하나랑 예 1등급 플래시 골렘 하나. 아이 하나 걸렸나? 오케이 여기서 일단 쳐주고 그냥 19, 12, 14 3등급 팔고요. 두 마리 뽑고 레이스 두 마리였지. 오케이. 1등급 하나 더 나왔고 지금 계속 3등급 시세 괜찮죠? 3등급 계속 팔고 그러면 2미션하고 1미션도 각이 좀 멀었거든요. 이러고 있읍시다. 그냥 시간 되면은 여유 되면은 살짝 여기 임무 들어가고 안되면 그냥 여기 있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합시다. 그리폰 펠스토커 일단 부대 지정해주고 1번 얘까지 네크로맨서까지 라인 살짝 정리해주고요. 이 정도 냉기고 들어가 들어와주고 그리폰
맞고 피가 나갈게요. 정비 시간이니까 빨리 잡아보라고. 지금 빨리 잡는 건데 되게. 우유자기 강화해주고 19, 12, 12 한 마리 뽑고 우유 짜주고요. 이거 반피 3분의 1피 정도 단 것 같거든요. 3분의 1 우유 짜주고 이 미션 할게요. 뭐야 3등급 그냥 파네? 왜? 12원이라서 이 미션 꺼내주고 일단 점사 해놓고 이 미션도 조금 있으면 되겠네요. 어. 우유 짜주고 나는 게 아이템 뭐 나왔죠? 영양제 우유 품절 올리는 거니까 좀 생산 속도 빠른 이한테 넣어주면 좋거든요. 4 얘 넣어주자. 얘 넣어주고 20 2등급 팔면 되겠네요. 2등급 1미션 꺼내주고 2등급 팔게요. 짜주고 얘들 합치면은 플래시 골렘 나왔고 스페이스 페로크 합칠 수 있는 건 다 합쳤나 보죠. 한두 마리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스페이스 페로크가 아 그로메스크린 이거였구나. 우유 짜주고 지금 2등급 시세가 괜찮은 거죠. 2등급 한 번만 더 팔게요. 그리고 뭐야 우유 저장량 연구 1진가? 얘한테 먹입시다. 오케이. 저기 좀 들어갔다 와요. 아 영웅 그냥 한 마리 넣어줄게요. 영웅 한 마리 넣어주고 나머지 애들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다. 3미션 개인 임무 3 나 좀 있으면 보스죠? 18라운드 한 마리 나왔네요. 판매 가격 올리고 지금 시세 또 2등급 괜찮거든요? 2등급 또 팝니다. 애들 뽑고 안 없어지네. 만약에 한다면 3미션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3미션은 안 될 것 같고 연피죠? 3분의 1? 조금 넘게 남았어요. 코볼트 그리폰 라이더 우유 짜주고 2등급 한 번 더 팝시다. 2등급 팔고 두 마리 뽑고 안 없어지네요. 일단 홀드 20라 보스 잡고 생각해보죠. 얘는 20라 보스 잡고 그냥 데려나? 영웅 슬슬 꺼내야겠죠. 지금 9라운드 오케이. 정비 시간이고 빼줄게요. 3등급 시세 좋네. 3등급 팔고요. 애들 뽑아요. 애들 합쳐주면서 일단 점사 해놔야겠죠. 점사 점사 애들 합쳐주고 합칠 애들 없나? 합칠 애들 없어? 우유 짜주고 3등급 한 번 더 팔고 얘는 나오면 쓰러워 나왔고
미습 합칠 수 있네요. 미습 합치고 얘 합치면 안 합쳐지고 3미션 될 것 같은데요? 이거 3미션 될 것 같아요. 짜주고 3번 하고 코볼트 합치고 레이스 합치고 버니가 합치는 건 없고 반피거든요 벌써. 무조건 된다. 컨트롤 안 해도 그냥 되겠네요 이건. 3등급 한 번 더 팔아주고 지금 3만 그리고 1분 조금 넘게 나왔고 정비 시간 떴고 우유 계속 짜줄게요. 지금은 킵합시다. 어차피 못 깨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잡았고 이 미션 바로 꺼내줄게요. 골드 얘도 여기 와서 골드 코보이 탑쳐주고 스로우 합치고 에크로맨스 안 합쳐진다고? 짜주고 이 미션 꺼내주고요. 헬 합치고 어? 나왔다. 그럼 헬스크림 나왔네. 그럼 헬스크림 나왔고 그롬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롬이랑 걔네 몇 명 있습니다. 그 그롬 말고도 또 몇 명. 근데 그롬이 아마 그롬이랑 관련된 애들이 마그나 타워 만들고 약간 그런 애들이거든요. 거의 우서랑 그롬이랑 막 그런 애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촉진제. 어? 뭐야 이거 우유 생산속도 사 얘한테 넣어준다고 치고 몇이야? 생산속도 6 얘한테는 얘한테 넣을까요? 얘한테 넣죠. 얘한테 넣어주고 17, 9, 12 이 미션 꺼내주고 이것도 언제 끝났네요. 이거 시세만 올리면 되겠네. 그러면 판매 가격만 올려주고 천천히 뽑으면서 갑시다. 미션도 다 끝냈거든요 이제. 협동도 다 끝났으니까 가만히 여기 우유만 짜주면서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미션이나 가끔 뽑아주면서 영웅 렉사르 조합하겠습니다. 잠깐 영웅 좀 살짝 빼놓을까요? 지금 나 영웅 어떻게 되니? 피하고 페로크랑 나 그롬이죠. 그롬 얘네는 부대 1번 해놓고 얘가 1등급 뭐야? 형들 전설 먼저 갑니다. 저래서 그랬구나. 한 마리 뽑고 우유 짜주고 가고일 26, 12, 6 1등급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26원 1등급 팔게요. 얘들 뽑아주고 합칩시다. 드래곤 나왔네. 실바나스 힘들어 넣어. 좋죠? 실바나스 힘들어 넣어. 가고일 합쳐주고 또 합칠 수 있는 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따가 합쳐야겠다. 다음 미션 뽑으세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차냐. 너무 빨리 찬다 이 친구. 건초 소전용 우유 전향량 플러스 2 이 친구한테 넣어줘야겠다. 이거 얘 빼고 건초 넣어줄게요. 촉진제 이거는 네가 먹을래? 우유 짜주고 시세 올리는 거 나왔네. 28 1등급 또 팔면 되겠죠. 1등급 팔고 잡아주고 뽑고
헤드코어, 다이어 맘모스, 고블린 셰퍼 나왔고요. 대형 공격, 스페이스 페로크, 가즈로, 레이디 바시 말퓨리온. 얘는 전설의 대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르르랑 또 누구였죠? 가즈로인데, 가즈로 공격 시 오픈 상을 모든 적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얘는 야수 본능에 빠져집니다. 공격 속도 증가하는 친구구나. 확실히 이게 근데 보스 잡는 게임이라서 저걸 잡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스턴이 있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스턴이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차피 시움이니까 안 가본 거 가봅시다 그냥. 스턴은 거의 다 소형에 있긴 하거든요. 안 가본 거 가볼게요. 렉사르 나왔네. 대형 스페이스 페르크 로드 중형 공격 우유 짜주고 꼭 콤을 다 납쳐지고 시세 또 올릴게요. 힘내 가격 올려주고 이 미션도 꺼내고 버터 소호 전용 모든 능력치 플러스 2 증가. 이거 얘 넣어줘야겠죠? 건축 빼고 이거 넣어주고 얘는 또 저장량이 적은 얘가 누굴까요? 4 3 7 4 2 얘다. 건축 얘한테 넣어주고 이 미션 저거 그냥 무난하게 잡을 것 같고 지금 시세 얼마죠? 16 19 8 일단 킵. 아이템 못 났죠? 우유 품질 연구 2증가? 얘한테 우유 품질 넣어줄게요. 이거 넣어주고 우유 짜주고 28 1등급 할게요. 1등급 팔고 이제 또 합치고 1등 쿼트리 나왔네. 당분간 근데 합칠 애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1등급이 4마리라서 1등급이래 0 4마리라서 거의 없습니다 합칠 애들. 시세 보면은 1등급 한 번 더 팔고 26라운드 한 마리 뽑아주고 미스. 그냥 전설의 두 마리 그냥 대형으로 그냥 갈게요. 대형 컨셉으로 가자.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얘한테 여였나? 얘 중형이고 힐바스트 말퓨리온 얘한테 있는 이거였나요? 얘 아닌데? 그르르였구나. 그르르 전설로 하나 뽑아서 하나 그르르 지금 가고요. 그르르 하나 가지고 셰퍼 얘 가줄게요. 다음에 우유 짜주고 영양제 일단 얘한테 넣어줄게요. 영양제 시세 지금 얼마죠? 1등급 또 괜찮네. 1등급 팔고요. 한 마리 뽑고 벤시 얼마 없고 시세 올리는 거 올려주고 전설론 준비합시다. 역사르다. 대형, 중형 우리 짜주고 다 그냥 막 파시네. 어차피 그냥 깼다 이건가? 16, 8, 7 난 킵, 저는 킵 합치고 미션 또 할 거 있나요? 3미션, 2미션 준비해주고 기다립시다. 150이 끝이라고? 150 나온다.
오늘 짜주고요. 어, 빨강님은 근데 위험하다. 1등급 수도 있긴 한데요. 파랑님은 우서가 나왔네. 우서 네루비앙키. 근데 여기 영웅 하나 있거든요. 뭐죠? 전설인지 영웅인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짜주고 한 마리 뽑고 미션 3미션 돌려주면 되겠죠? 3미션 뽑고 점사 해둘게요. 동님 여기 짜주고 28. 아니, 1등급만 시세가 계속 좋네요. 뽑아주고 이습 더 합칠 애들 없는 것 같아요. 시세 올리는 게 시세 올려주고. 아 맞다, 돈 되면 전설부터 가자. 돈 되면 전설부터 갑시다. 아이템 뭐 나왔죠? 품질 4. 빠르게 찾는 애 누구 있을까요? 생산속도 좀 높은 애 6. 제가 제일 높았거든요 여태까지. 우유 생산속도 얘한테 넣어줄게요. 이렇게 짜주고 그러면 미니미션 뽑아주고. 지금 시세 얼마였지? 1등급 28? 이제 잡고요. 10초 레모 많아서 잡을 거고. 3등급 시세 좋네요. 이렇게 3등급 팔면 된다. 오랫동안 모아놨죠. 맞다, 이번에 전설 가서 누구죠? 스페이스 페로크 말고 전설 그르르 말고 점사 찍어놓고 무난하게 잡거든요 그냥. 예, 고블린 셰퍼에서 얘 갈게요. 가즈로 가즈로 가지고 우유 짜주고 1미션 꺼내놓고 저장량 연구 2증가. 이 친구 아까 전부터 살짝 불안해가지고 저장량 얘 늘리고요. 우유 짜주고 시세 25, 14. 일단 3등급 계속 팔아주고 합칠 준비합시다. 이거 애들 뽑아주고 이번에 1등급 영웅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요? 어. 영웅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1등급 뿐만 아니라 없니? 어이구 없네. 지금 약간 살짝 모자른가봐요. 어? 2등급 팔면 되겠죠. 2등급 되게 많거든요. 2등급 팝니다. 네, 뽑아주고 31라운드 지금. 네, 더 뽑아주고요. 합칠 애들이 없나 근데. 옥장왕화 해주고 더 짜고. 이 친구 생산속도 너무 빠르다. 거의 초당 80 차는 건가요? 아이템 많이 몰아줬더니 생산속도 너무 빠르네. 시세복귀 일단 2등급 한 번 더 팔고. 최고 시세이기 때문에 계속 팔아줄게요. 될 때마다 치고. 뭐가 나왔지? 버니 갇혀가요? 스페이스 페로크. 전설은 얘 두 마리입니다 지금 현재. 아, 대형으로 다 가고 싶거든요. 오케이 됐고 2등급 팔고요. 한 마리 뽑고. 네, 그러면서 스페이스 페로크 나왔고 스페이스 페로크도 나쁘지 않은 게 그냥 기본적으로 대형이라서 업그레이드 효과를 봤죠. 소형
렉사르 지금 두 마리. 렉사르 두 마리, 스페이스 페로코 두 마리. 한 마리 뽑고, 레이스. 미스. 아이템 뭐 나왔냐? 저장량? 아무한테나 넣어주죠, 이건. 얘한테 넣을게요. 얘한테 넣는 게 좋겠다. 얘한테 넣어줍시다. 3미션 또 꺼내줄 생각하고. 확실히 쉬움은 근데 너무 쉽긴 하네. 근데 진짜 가만히 있어도 깨겠네요. 너무 쉬운데요? 별로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게 그게 되게 큰가 봐요. 세이브해가지고 스킬 레벨 올려주는 게 되게 큰가 봐요. 지금 송아지인데 아직도 되게 쉽게 깨지네요. 그냥 헬 페스트 가지고 없고. 아 뭐야, 아, 라인 클리어 하는 거 보소. 가즈로. 아, 라인 클리어에 좋은 것 같아요, 가즈로는. 지금 시세 얼마죠? 14, 17, 10. 화려하네, 가즈로. 한 마리 뽑고. 방송 보소.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나도 안 들리네? 아니 헤드셋 벗어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나도 너무 적어요 소리가. 14, 17, 10원 26, 12, 7. 1등급 그냥 팔아버리죠. 1등 그냥 팔고 이미션 뽑고 여기서 꺼내주고요. 34 합쳐봐야 돼. 뭐야, 스페이스 페로코 또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스페이스 페로코. 아쉬운 게 스페이스 페로코가 합쳐지는 게 없어서 1등급 한 번 더 팔고. 버닝하차 합쳐지는 건 없고요. 대형은 이따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전설이랑 영웅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스페이스 페로코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 부채꼴에 불을 방사합니다. 1등급 팔고 뽑아주고. 합치질 못하는구만. 우유 품질 0.92 증가? 이거 얘한테 넣어주고 써주고. 아이템 뭐 나왔죠? 소 저정량, 생산속도 1. 그러면은 품질 3. 아이템 얘랑 이거 바꾸고 여기에 넣어줄까요? 이렇게 21, 19, 14. 보스 잡아서 이거 하나 나왔고 35라운드거든요? 대형 1업밖에 안 돼 있고. 시대보기 보죠. 3등급이랑 2등급 그냥 팔게요. 한번 더 뽑아봅시다. 약간 그게 없네요, 아쉽게도. 확실한 한 마리 더 뽑고 싶은데. 스페이스 페로크. 페로크만 너무 나오는 거 아니냐? 무슨 페로크만 나오냐? 합쳐주고 가고엘 합치고 트렌트 합치고 걔 합치고 얘 넣고 3등급 2등급 팔고. 아, 이제 더 뽑고요. 가고엘 합치고 투스칼 합치고. 그럼 헬스크림 나왔다. 그럴 안 되네.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없어서. 와 이거는 좀 그렇다. 뭔가 없는데?
36,000원. 그냥 이걸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대형 애들 많으니까 영웅 대형으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합치지 못할 것 같네요. 없어가지고. 레이디바시 버니 갔죠? 안 되고. 아쉽게도 합칠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한 37라운드 38라운드에 봅시다. 어차피 여유 있으니까. 네크로맨서 1등급이 꽤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짜주고 2등급, 3등급, 1등급. 다음에 시세 뭘로 나오는지. 다음 시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세 뭐 괜찮으면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고, 안 괜찮으면 어쩔 수 없이 대충 정리하고 그냥 대형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인무 잡아주고 12,7,8 37라운드거든요 지금. 영양제 나왔고. 다음 것까지 봅시다. 오케이.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영양제를 얘 넣어줄게요. 시세 봐봐. 거의 다 없긴 하다 지금 보면은. 그쵸. 얘 뽑고 시세 보기 12,7,8 가고인. 2등급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냥 한두 마리 나오면 합치면 되는 건데. 영웅이 되게 많아서 근데 무난하게 깰 것 같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안 해줘도. 스페이스 페로크. 어떻게 이렇게 스페이스 페로크만 많을까? 네 마리. 렉사르. 19, 13, 14? 일단은 3등급 할게요. 이 미션 꺼내주고. 자, 오케이. 합치고 끝냅시다. 뭐야, 안 돼? 설마? 네크로맨 하나 넣고. 셰퍼가 나왔네요. 스페이스 페로코 이거 하나면 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와, 아니, 이게 안 된다고? 합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저는 어느 정도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마리 한 번 더 가볼게요. 플래시 골렘. 와, 플래시 골렘도 없어? 소 전용. 모든 능력치 1증가. 이거 얘 넣어주고요. 3등은 한 번 더 팔고, 1미션 뽑아주고요. 저장량의 연구 1증가. 얘 먹이고. 3등급 한 번 더 팔고. 지금 38라운드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진짜, 나. 시간이 없어. 이제 정해야 되는데. 3등급 한 번 팔고. 그냥 가진 걸로도 이기려나? 그럼 헬스크림. 그르르. 렉사르, 스페이스, 중형. 26, 20. 1등급, 2등급 나왔네. 마지막으로 뽑자, 진짜. 계속 마지막이라고 계속 뽑네. 아, 진짜 왜 안 나와? 이게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와가지고. 와. 자꾸 따로따로 붙는구나. 더 뽑아봐요. 거의 다 모은 것 같은데 자꾸 따로따로 붙네요. 우유 짜주고 1등급 2등급 팔고 조금만 더 뽑아 볼게요. 얘는 거미도 안 돼? 와, 1등급 2등급 팔고 더 뽑고 다 뽑아봐 그냥. 코아틀 하나 나왔고 레이디 바시 대형. 그럼 아이스크림
대형이 3마리 되긴 했네요. 이러면 합쳐봐 얘들아. 다 일단은 있는 것들 다 합치고 정리합시다 이제. 스페이스 페로코 또 나왔어. 스페이스 페로코 밭이야. 플라잉 머신? 난 더 없거든요 이제 봤을 때. 1등 2등 일단 팔고 더 없으니까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대형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올 짜주고 그냥 다 팔고요. 대형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한 마리씩 정리합시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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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점사 해주고. 아까 레이디 밭이었죠. 여기서 사주고 얘 대형 바꿔주고 공격해줘 얘들아. 물 짜주고. 뭐야 얘 합치는 거 있었네. 플래시 골렘. 오케이 랩사르 한 마리 더. 진짜 대형 진짜 많다. 얘 팔고 그리폰 팔고요. 대형 공격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무난하게 깹니다 그냥. 컨트롤 딱히 해줄 것도 없네. 얘 팔고 우리 짜주고 팔아서 대형 공격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주고요. 펄볼그 아 얘 많이 있었네. 합쳐봐봐. 안되고 팔고 버니 갇혀 팔고요. 코볼트 팔고 우리 짜준 다음에 대형 공격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냥 거의 렉사르랑 스페이스 페로크 파티였네. 가즈로 전설 그르르 고통의 여왕. 오케이 그럼 클리어 했네요 이러면. 오케이 승리. 너무 뭔가 좀 너무 쪽이네. 너무 쉽네.